저희 브레드 TV에서는 지난해 메시아닉 유대인이 말하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책을 출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정통 유대인들 또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신학자들이 몇분 이렇게 덜어 책을 쓴 적은 있지만 메시아닉 유대인이 말하는 여호와의 절기에 관한 책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어 이런 책 말고 과연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과연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또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터넷을 여기저기 뒤져서 마침내 미국에 사는 메시아닉 유대인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쓴 책을 드디어 찾아냈고요. 그 책을 미국의 출판사와 에이전시를 통해서 한국에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출판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을 맺고 드디어 저희 브래드 TV에서 책을 출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과연 이 책을 어떤 분이 번역하는 것이 좋을까? 아, 물론 그냥 뭐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번역을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니죠. 또이 책은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역사와 문화와 정서 이런 것들을 또 두루두루 알고 있어야 더 자세하고 자연스럽게 번역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이 이 책을 출판하는 것이 좋을 번역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찾아낸 분이 바로 박철수 목사님이시죠. 박철수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책을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해서 출판하신 적이 있는 그 번역 전문가이신데 이분이 다른 책들보다도 특히 이 메시아닉 유대인이 말하는 여호와의 절기 책을 번역하면서 어,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는 나름대로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주수 목사님과 함께 이 책을 번역하면서 느낀 소감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셨는지 또 번역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특히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어떤 점을 깨닫게 되셨는지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이번에 그 메시아닉 유대인이 말하는 여호와의 절기에 번역하시기 이전에 번역 전문가로서 어떤 책들을 번역했는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뭐 대표적인 책으로는 그 It's a s u p e r 설립하신 시드롯의 마지막 부흥을 위하여 라는 책하고 아 신디 제이콥슨 대적의 문을 취하라 개정증보판이 나왔거든요. 음. 예, 그 책도 있고 마틴 로이드 존스 후계자인 알티 켄다니슨 거룩한 불 일반 대형교회에서도 그 책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이제 저희가, 어, 메시아닉 유대인을, 니 말하는 여와의 호 절기 책을 좀 번역해달라고 이제 책을, 영어 원서를 처음 드렸을 때, 네. 책을 번역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원서를 쭉 읽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책을 처음 봤을 때, 첫 느낌은 어땠습니까? 첫 느낌 전에 일단 절기라는 책이라는 것을 소개받았을 때마음에 부담이 있었거든요. 왜 부담이 있었습니까? 왜냐면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기본적으로 절기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아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이제 어렵고 힘들다라는 선입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받았을 때아 피하고 싶다라는 <laughs> 마음이 처음 마음이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원서를 봤을 때아 살짝 놀랐어요. 일단은 너무 간결하다. 음. 그리고 쉽다. 전체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절 여호와의 절기를 아주 쉽게 볼수 있도록. 너무 간결하게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저게 신선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이것을 볼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유익했고요 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메시아닉 관점으로 어, 절기를 보게 하고 또 메시, 메시아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어, 진짜 절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볼수 있는 어, 어떤 그런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어,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번역을 이제 하시면서 번역하시면서 또 이렇게 받게 되는 은혜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장 큰 은혜는 아,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책이구나. 아, 그렇습니까? 절기가 아니라 절기를 예전에는 율법적인 어떤 지켜야 할 규례 혹은 어떤 종교적인 습관으로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번역해 가면서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 계획 속에 이건 나의 절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 하나 속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걸 봤어요. 제 소재도 수천 권의 책이 있는데 이처럼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꽉차 있는 책은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책이 아닐까,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럼, 목사님께서도 이 책을 번역하시면서, 번역한다는 것은 그냥 읽는 거하고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깊게 더 들여다봐야 되고, 그 글의 어떤 그 배경과 뿌리를 또 이게 또 파악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번역하면서 목사님께서 이전에는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너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너무 많아서 뭐,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하기는 좀 예를 들면, 그런데 대표적인 게, 이 절기가 저는 굉장히 무겁고 좀 진지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축제라는 것. 그리고 어떤 축제냐. 그 민족적인 축제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족의 축제라는 것. 음. 가족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게 하고 동참하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질문하게 하고 또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아비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삶으로 배울 수 있는 매개체가 여와의 절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셨나,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170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좀 놀랐는데, 우리도 보통 이제 그 절기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 짓거든요. 목사님께서도 이 책이 절기를 이야기하고자 하지만 처음부터까지 결국은 다 예수님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책에도 보면은 원래 예수님을 안 믿는 라비들도 고대 라비들도 절기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연결지어 설명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왜 유대인들은 그 절기에서 예수님을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가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 정치적 상황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BC 586년에 1차 그 가장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이 초토화되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돌아온 이후에 그만큼 영광이 회복되지 않고 어렵게 이 성전을 만들었지만 또 AD 70년에 로마에 무참히 짓밟히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방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것이 우리는 성경으로 읽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에서 압제당하고 순교당하고 또, 종교를 빼앗기고, 고토마저 빼앗겨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이런 역사의 반복이었잖아요.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성경적인 어떤 그런 메시아이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으로 국가를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틀에 맞는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AD 70년에 성전을 잃고잃고난 다음에 그들은 더 현실적으로 메시아를 고대하지 않나.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실 때는 거부해버리고, 아, 그리고, 자신들의 실질적인 국가적인 구원을 이루어줄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아, 메시아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책을 번역하시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고 또 이렇게 신경 쓰였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은 이그 이스라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이 지금 많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편적으로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용어 통일. 아 용어 통일. 아 용어 통일이 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히브리어를 한글로 옮기는 그 표기법 자체 그리고 절기의 이름 자체도 뭐 속제일이냐 대속제일이냐. 아니면 그것을, 뭐, 어떤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 옴키프로아 어, 뭐, 로시아샤나, 뭐, 여러 다양한 언어들을 써야 되는데, 아 어, 이게 친숙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쉽게 다가오지만, 이것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사역에 대한 문턱이 높게 느껴질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죠. 예, 아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호칭하는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아직은 좀, 뭐, 통일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을 때, 아 어, 저도 그랬지만 일반 독자들이 생각할 때 갖는 어떤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아, 어렵다. 절기는 어려운 거야. 절기는 좀 복잡한 거야. 절기는 특별한 사람들 혹은 목회자들만 하는 거야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명료한 문체 그리고 그 가급적 긴 문장보다는 짧고. 간결하게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두 저자가 그 마빈 로젠달과 그다음에 케빈 하워드가 글을 너무 잘 썼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탁월하게 씁니다. 번역하는 입장에서 보면 번역하기가. 범령하면서 이해가 쉽고, 글을 잘, 간결하게 쓰시는 분이 있고, 또 길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그 의사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절기를 설명할 때 어떤 제의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이야기, 어릴 때 자랐던 이야기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갔을 때그 명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눈으로 보고, 또그 명절에 가고온 맞자의 그런 향들이나 이런 걸 느끼고, 또 푸른 덜판에 있는 그 절기 때에 있는 그 날씨, 또그 온도 또 사람들의 분위기 심지어 어, 양우는 소리까지도 이렇게 <laughs> 굉장히 어, 다이나믹하게 <laughs> 음. 예, 이렇게 표현하는 면에 있어서 처음 접근하는 분들에게는 어, 굉장히 편안하게 어,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저자가 이 책에서 뭘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까? 이 책의 구조가 아주 그것을 명확히 설명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곱 가지 절기 봄에 네 개의 절기가 있고 어, 가을에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세 개의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가을의 세계의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봄의 네 개의 절기는 이미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 희색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구속을 얘기하고, 그 다음 무교절, 이것은 예수님, 썩지 않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화를 상징하고, 초실절,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 구화를 얘기하고 7 7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된 어떤 시점, 시발점, 기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새롭게 또 와닿는 것 중에 나팔절, 대속대속제일절, 그리고 초막절이 아, 앞으로 되어질 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게 와닿았는데요. 봄의 내절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제 가을의 세절기는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역사. 아, 이것이 전체의 큰 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절기에 대해서 쓴 책들에서는 이렇게 그 가을절기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런 표현은 없겠네요.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2000년에 오신 우리가 메시아로 모시는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희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이런 사실들을 이책 읽기 전에. 아셨습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몰랐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음, 그 결국은 이 책이 이제 그런 내용이 목사님한테는 이번 번역 작업을 하면서 큰 유익이 됐겠네요. 첫 말씀으로 드렸던 것이 이 책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꽉차 있는 책이다. 그래서 전혀 제가 번역자로서 기대하던 번역하기 전의 모습과 번역한 이후에 이 책에 대한 모습이 완전히 그 선입견을 깨뜨리는 아, 그런 책이 저에게는 됐습니다. 이 책은 목사님을 위한 책이네요. 아, 그렇죠. <laughs> 네. 이 책이 그러면 독자들에게는 어떤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절기에 대한 개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구약의 유대인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제한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마지막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계획을 절기 안에 완전히 담아 놓으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하나 삶으로 배워가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 선민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몸으로 보여주는 나라. 그것을 표출하는 방법이 절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의 방식에서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과 규례에 의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책에 보면 대속죄일 때 네. 닭을 잡아가지고 이막 머리에 돌린다든가 네네. 그러니까 닭한테 죄를 전가시키는 것 같아요. 또는 유월절때 맞자를 막 이불 속에 숨기고 막 이런 걸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거는 사실은 그 구약의 어떤 율법서에 있는 그런 규례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절기들이 그꼭게 그 율법에, 율법서에 나오는 대로만 하는 거는 아닌가 봐요. 그것이 이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a d 70년에 성전이 로마에서 무참히 짓밟힌 이후에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 해도 유대인들은 지킬 수 없는, 지킬 수 있는 토대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성전과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어~ 피해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엄격히 율법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할수 없이 그래서 이책의 굉장히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구약의 역사 그다음에 성경의 규례 그다음에 현대의 규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것을 오늘이 어떻게 적용할 건지 요네 단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그~ 특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말아들이 않음으로 그리고. 또 성전을 잃은 이후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냐 면피 흘리는 제사를 못 드린다는 것 그럼 피를 못 흘리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어 여러 분파들이 있지만 그중에 한 분파는 이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지 않는 법인에서 유대 전승에 의해서 새롭게 만든 것이 카파롯이라고 이제 닭을 이제 대신 이렇게 피를 흘려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택할 거냐 아니면 닭을 택할 거냐 이런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하고도 우스운 질문이지만 유대인들은 닭을 택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케빈 하워드가 200페이지에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을 제가 적었는데, 이건 꼭좀 제가 읽어드리고 싶더라고요. 200페이지 보면 해마다 양감나팔 소리가 이스라엘을 회개로 초청하지만 현대 유대교에는 속죄가 없다. 피해 제사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의 규례도 고수하는 것도 없다. 유대인의 가슴속에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서를 받고 싶은 깊은 갈망이 있다. 그러나 믿지 못 선행이나 사람의 죄를 가금류에 전가하는 행위 같은 전통을 통해서는 결코 참된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오늘날 죄인을 위한 유일한 희생 제물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도전을 던져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실 하나님의 어린양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전통을 따르겠습니까? <laughs> 저자가 그렇게 질문하는군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빠지면,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면 유대인의 그토록 원하는 그 죄삼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들, 모든 토대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걸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왜이월절에 보면 유대인들 그 맞자를 이렇게 뭐 천숙에 감추고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것이 이제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생긴 유대인의 전통으로 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죠.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죠.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면? 맞자가 어린 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유대인들이 피 흘리는 제사도 못 드리고 성전을 토대로 할수 있는 많은 것들을 상실한 대체물로 라띠들이 만든 아,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을 세 개의 맞자를 아마포에 이렇게 싸서 그리고 그 중에 가운데 있는 것을 이 부서들이거든요. 그리고 반은 또 숨기고 그걸 또 아이들이 찾고. 그런데 이왜 세계냐? 라는 것에 대해서 랍비들도 해답을 못 찾는 거죠. 아, 자기들이, 명도... 자기들이 해놓고도? 자기들이 놓고도 그걸 못 찾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laughs> 왜 세계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라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 아, 그리고, 아, 백성들,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근데 왜 그걸 가운데 그걸왜 뜯느냐? 그럼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또 다른 랍비들은 아 이거는 족장들이 다 아브라함 이상 야곱이다. 근데 중간을 왜 뜯느냐. 왜 부수느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유월절의 세대에는 모든 게 히브리어로 진행됩니다. 그 용어라는 게. 유일하게 헬라어 단어가 아피코메이 오호 아피코메이란 단어 자체가 벌써. 아피코메이 뭐예요? 맞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왜. 헬라어 단어를 쓰느냐. 아피코엔. 예아피코메아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정말 굉장히 이 번역을 하면서 막. 감격에 빠졌습니다. 오호. 그 뜻이 뭐냐면요. 내가 왔다. 와, 아피코멘니 예. 그래서 이아피코멘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아마포에 쌓여져 있는데 두 번째 위격 대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쪼개시고 감싸 지는 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이거 역사적으로 어떻게 증명되느냐. 이본 저자는 사도행전 2장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전 세계 디아스프라 유대인들이 모였죠. 그때 성령을 받고 개종한 사람들이 같이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했던 그런 행사들. 아, 그리고, 그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가지고 어린 양을 대체해야 될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었죠.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 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기념하라. 그래서 성찬을, 성찬식을 명령하셨잖아요. 아, 성찬식을 사용해리기도 맞자니까. 아, 그래서 아마 그때 왔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을 받고 갓기 흩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전승이 되어서 일반 유대인들에게까지 흡수되어서 자,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대와 세대 간이 흘러가면서 이것이 유월절 식탁에 하나의 중요한 자리로 자리를 매김을 하지 않았는가. 저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오순절 그 역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렇죠. 초대교인들이네요. 그렇죠. 아, 그게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군요. 어, 굉장히 놀랍죠. 아, 이런 것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정말. <laughs> 네. 야, 이, 그러니까 그게 메시하닉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은 일반인들이 알수 없고 또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것을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메시아 유대인들이 일반 유대인들한테 얘기해주면 유대인들이 놀래죠 그렇죠. 네네. 저희가 이제 매년 6월절 때 여기서 세데르라는 것도 하고 또 가을에는 그 옥상에다가 초막을 설치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잘 모르는 분들이 너희들은 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를 그대로 따라하냐, 왜 절기를 지키냐 이렇게 어,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절기를 지킨다기보다도 절기를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막을 짓는 것도 사실은 체험을 하는 거지. 유대인처럼 무슨 우리가 거기서 무슨 박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네 <laughs> 절기를 우리가. 꼭 유대인들처럼 지킬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어, 이 책의 저자도 어, 마치 이런 비유를 합니다. 어떤 비유를 하냐면. 바울도 그랬지만 그 약간 그림자라고 하죠. 예 율법과 절기, 초막절도 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어, 어떤 어 그런 그림자인 거죠. 그러나 그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본체가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수천 년간 지켜온 그 절기를 통해서 온 세계 교회에 알리는 아주 중요한 메타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절기를 모르고 성경을 읽는 것과 절기를 알고 성경을 읽는 것, 절기를 모르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과 절기를 알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분명한 차이가 있죠? 절기를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뼈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교리에 의해서 무게를 가볍게 할수 없는 아주 무거운 주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 원래 계획하셨고 그 절기를, 봄의 내 절기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 이미 오셨죠. 그리고 가을의 새 절기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것을 주님께서 6월 절 어린 양부터 마지막 초막절까지 벌써 네 개를 2000년 전에 성취하셨고 그리고 가을 절기 세 개를 앞으로 이어가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비한 역사 가운데 이미 일곱 개를 정하셨고,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네 개를 이미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네 개를 이루신 분이 나머지 세 개도 이루실 거라는 그 기대감.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의 계획들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들은 뭐 2월절, 초막절, 무교절 이런 거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브레드 TV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필요성을 실제로 이제 인터넷 서베이를 하셔서 목회자들도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책들을 어렵게 발견하셨고, 그리고 이제 수천만의 원 비용을 들이셔서 또 이것을 출간하게 하시고 또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제가 이걸 보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라걸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 절기를 통해서 그런 걸 알게 됩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강팍해 된 이유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돌아오는 어떤 시간을 벌어주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요 관계를 통해서 시드로 도 마찬가지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이 메시아 예수와 안에서. 하나되는 그 시점이 바로 부흥의 때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시점이라고 가르키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외시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면 결국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몸으로 배 몸으로 그것을 배웠지만 그리고 실천하고 보존했지만 그 의미를 몰랐었죠. 몰랐었지만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고 그 의미를 알려줄 때 아까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절기를 보게 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절기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만들므로 해서 이방인의 마음이 유대인에게로 또 유대인의 마음이 이 방이 이렇 돌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보죠. 와,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셨네요. 네네. 네, 네. 예. 목사님께서 이제 그 영어 원서도 보시고 또 번역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그 메시아닉주들이 쓴 책과 아, 메시아닉주가 아닌 그냥 일반인들, 그러니까 뭐 영어권도 그렇고 성경을 보는 각도가 좀 다르죠? 메시아닉주들이 보는 거하고 일반인들이 보는 거하고. 그렇죠.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 신학교를 나왔는데 교단이 안경을 씌워주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우리가 자라온 교단이나 배경이 보험도 주지만 또 반대로 성경을 원래 그대로 볼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영적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개별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 말씀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내언움내 내, 내 기도 제목에 맞춰서 이것이 좀큰 단위로 보면 문화적인 환경 혹은 언어적인 환경.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데 메시아닉 주들은 제가 통역도 하고 여러 탁월한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에게 받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담송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히브리어로. 그리고 그런 문화와 절기들을 어릴 때부터 쭉 배워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영적인 해석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무엇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아~ 단단하고 꼼꼼하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적인 해석이라 영해라든지 주관적인 해석이 상당히 배제되어 있고 일단은 1차적인 의미 자체에 대한 전문가들이다. 그러나 저희같이 외국인이고 이방인,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이방인이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방문하지만 평생 이스라엘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신학자들 그리고 교수님들. 또 교단의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이 책을 쓰고 또 어떤 교리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아 거기에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상황과 아, 교리의 안경이라는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 이것을 좁혀가 되는 것이 숙제라고 숙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마지막 대의 그 부흥의 통로 중에 하나가 방송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래드 티비와 같은 이런 방송 단체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런 음. 진실들, 그리고 이런 좋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어 사회업자들을 많이 발굴해내고 그런 진리들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한국,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국 디아스포라에게 이것을 많이 보급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사명이 아닐까요? 그런 그 깊이가 있는 메시아닉주가 쓴 여와의 호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 관심있게 좀 읽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번역하시다 보면은 그책 내용에 막 저는 책한권쓸때막 나중에는 질려서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이렇게 온 거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도 목사님은 책이 나왔는데도 책을 보시고 저렇게 막 줄을 쳐가면서 보실 정도로 아주 열심히 잠깐 좀 보여주시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책을 열심히 보시네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음. 통역하고 번역할 때에 직업으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음. 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진리를 전하는 메신저들에 통역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진리에 합당한 책만 번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하. 그래서 이것이 번역하는 제가 일이 아니라 먼저는 제가 제 한국 땅에서 제일 먼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음. 제 아내도. 영어로 원서를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번역한 책을 주면 굉장히 즐겁게 바라보거든요. 그 하고?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그리스인들이 가지 않은 나라는 없거든요. 전 세계 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저도 캐나다에서 잠깐 유학을 했지만, 제일 어려웠던 것이 영적으로 공급 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자료를 구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어 책들을 번역할 수 있다 그러면 저에게도 영광이고 아 어, 그리고 한국 교회에 이바지하는 작은 거지만 어 진리를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는 아주 값진 기회다 생각하고요. 어 저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어떤 때는 그 사명감 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귀한 분이 우리 책을 번역해주셨네요. 어, 물론 이제 저희도 또 좋은 책을 발견하면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지만 목사님께서도 어, 이렇게 좋은 원서를 발견하시면은 이런 거는 정말 브레드 TV에서 출판해야 되지 않겠나 싶으면 저희한테 또 추천도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야참이 책은 어, 목사님하고 아주 잘 맞는 딱 케미가 맞는 그런 책이었구나. 그런 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또 하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번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목사님 말씀대로 전 세계에 한국 디아스포라가 안가 있는 나라가 없다니까. 이 번역된 책이 전 세계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가 있는 모든 곳에 다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절기를 이야기하시고, 어, 왜 절기가 예수님의 그림자인지 이런 걸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정말 여호와의 절기를 좀 깨닫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한국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 나와주셔서 귀한 얘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